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맛의 노하우로 다시 돌아왔다. 오랜 경험과 재치만점 순발력으로 정성에 우뚝 선 명품 요리연구가 이해정. 먹으면 힘이 불끈, 위를 날리고 건강을 꼼꼼하게 챙긴 빅마마 이해정표 맛깔난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여름에는 오히려 따뜻한 음식으로 체내 온도를 유지해야 건강해진다는데요. 자, 이번 한 주 건강하게 더위를 잡는 비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요?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께서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요리로? 아, 이제 오늘은요. 또 그저 어쨌든 여름에는 입맛을 잃기 쉬우니까 네. 오늘은 좀 아주 새콤달콤하게요. 네? 아스파라거스 볶음밥하고 칠리새우 함께 하겠습니다. 와, 네. 아스파라거스요, 선생님? 네, 네. 벌써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아스파라거스 네. 볶음밥 그리고 칠리 새우 재료부터 함께 보시죠. 연한 아스파라거스를 넣어 담백 고소하게 볶아낸 인기 만점 아스파라거스 볶음밥과 탱글탱글한 새우와 다진 채소를 넣어 새콤하게 맛을 낸 칠리 새우.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아스파라거스 볶음밥 재료는 아스파라거스, 게살, 양송이 버섯, 다진파, 파. 양념 재료는 버터, 올리브유, 간장, 다진 마늘, 파슬리가루, 소금, 후춧가루. 칠리새우 재료는 보리새우, 토마토, 마늘, 표고버섯, 마늘종, 달걀 흰자, 전분가루, 청주. 양념 재료는 두반장, 다진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물전분, 다시마 국물, 다시마가루, 설탕, 식초, 소금, 후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아스파라거스 볶음밥과 칠리새우. 재료 준비 끝! 네, 아스파라거스로 볶음밥을 네. 한다는 자체가 저는 야, 이거 너무 고급 요리 아닌가? 그죠. 근데 예. 요즘에 우리나라 경주에서요. 네.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많이 재배가 돼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아스파라거스는 그야말로 숙취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서 네네. 원래 아스파라긴산이 아스파라거스에서 검출을 시작해서 그런 학명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아스파라거스라는 게 그렇게 비타민C도 많고요. 네. 아스파라긴산 덩어리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고혈압이나 이렇게 왜 혈압을 강화시키는 네. 루텐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요새 드시면 너무 좋아요. 영양의 보고네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값도 그닥 비싸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그저 몇 개 사서 그 마트에서 살 수 있나요? 그럼요. 이렇게 다섯 네. 개 한 여섯 줄 이렇게 해서 파니까 네. 이거 사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벗겨내세요. 비닐 같은 거는 네. 이거는 벗겨내시고요. 네. 끝머리 딱딱한 이 부분은 잘라내세요. 이렇게. 근데 오늘 거는 그다지 안 잘라도 되겠어요. 요거를 네. 여기다가 이렇게 짝짝 아주 잘게 네. 이렇게 해서 좀 다져주다시피 이렇게 좀 얇게 썰어주세요. 네. 자. 비닐 같은 거. 그렇죠.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잘게. 네, 그냥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냥 썰어내요.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네, 이제 이런 재료들을 사실 네. 아이들한테 그저 통으로 주면 네. 이게 안 보던 거라 낯설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볶음밥에 넣어주면 아이들이 또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에 제가 양송이를 또 좀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면서 양송이도 같이 여기다 좀 썰어보죠, 이렇게. 어이구, 이제 칼질 잘하시네. 네, 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네. 참, 선생님 앞이라 떨려가지고요. 아,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해서 양송이도 네. 그냥 마구 다지세요. 네. 그래서 자, 양송이는요. 네. 조리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지셔야지 네. 미리 다져놓으면 시커멓게 변해요. 갈변이 돼요. 그러니까 아, 양송이도 갈변이 있나요? 그렇죠. 미리 다지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요리하기 직전에 네. 조금 아스파라거스 크기 정도로 다져놓으세요. 네. 이렇게 드신 다음에 팬을 좀 달궈놓으셔서 네. 팬에다가 이렇게 두시고요. 자, 여기다가 저는 먼저 네. 자, 저기 마늘 조금 주시겠어요? 자. 여기 마늘. 마늘을 우선 팬에 네. 볶습니다. 마늘 여기다 조금만 다 많이 넣지 마시고 네. 마늘 조금 넣으시고요. 이렇게 볶으세요. 네.
볶음밥의 기본이죠. 그렇죠. 향을 마늘로. 이렇게 내죠. 네, 향을 마늘 좀 내고. 볶으세요. 이렇게 볶으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세요. 네. 여기다 이제 우선 볶아내시는 거예요. 새파랗게. 네. 아이고 이 양송이도 따라가겠다 그러네. 자, 그다음에 여기다 버터를 좀 주세요. 네. 기름만 넣으시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볶음밥에 버터를 살짝 넣으시면 굉장히 좀 풍미를 더해줘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아주 간단하게 자 이렇게 양송이 네. 넣으세요. 오 버터향. 네. 네. 네 맛있죠. 네 냄새만 해도 너무 좋아요, 맛있죠. 좋아요. 그러니까 네. 여름에는 땀 많이 흘리니까 네. 너무 지방 보는 걸 왼수 보듯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한꺼번에 네. 많이만 드시지 마시고 네. 조금씩 조리에 이용하시면. 훨씬 더 넉넉한 풍미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지방이 꼭 몸에 나쁜 게 아니면 아이, 필수 그 영양소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쯤 게살 넣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게살 넣을게요. 네. 다시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볶으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밥이요. 게살을 이렇게 넣고 볶으실 때 네. 수분이 가시도록 조금 넉넉히 볶아주셔야만 네. 밥이 질적질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뭐 특별한 양념이 따로 많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럼요. 네. 대신 이제 밥을 전자레인지에 좀 찬밥일 경우에는 네. 조금 돌리셔서 요거를 너무 찬밥으로 하면 네. 부들거려서 네. 잘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전자레인지 한번 땡 하고 돌려서 살짝 돌려서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 볶음밥 하면은 찬밥 아닙니까 선생님? 그죠. 찬밥 남았을 때 하는데 네. 그것도 온도를 조금 올려서 해주시면 네.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아. 거죠. 자 이렇게 눌러가면서 네, 아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요 지금 요 볶을 때 네. 수저로 눌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제가 주걱을 좀 바꿔서 네.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 밥을 같이 좀 볶아가세요. 이렇게. 네. 그다 이렇게 이제 볶아주는 거죠. 아니 별다른 양념을 네.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럼요. 버터 향도 있고 마늘 향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애들한테 그저 찬밥 하나 볶아줘도 네. 그냥 맨날 하는 대로 김치 넣고 이렇게 볶아주시지 말고 네. 한 번쯤 이렇게 색깔도 좀 곱게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도 기분 전환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저기 양념 좀 주시겠어요? 자, 이제 양념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소금을 좀 넣으세요. 소금 좀 넣고요. 네, 여기다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근데 소금으로 전부 간하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후추 간하신 다음에 네. 진간장이요. 간장으로. 이 진간장을 네.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소금만 할 때보다 훨씬 더 빛깔도 고우면서 네. 맛있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센 불에서 다글다글 이렇게 볶아주죠. 사실 진짜 볶음밥은요. 네. 너무 허여멀거면 맞아요. 보는 맛이 안 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식감이 좀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간장으로 해서 네. 색깔을 좀 넣어주시면 파란색은 더 파랗게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아주 뭐 버터향과 또 자, 마늘향 그리고 방금 뭐 간장 여기 네. 너무 잘 어우러지네요. 자, 이렇게 넣은 네.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네. 파를 흰 부분으로 다져놨어요. 네. 그래서 파를 여기다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파를 해서 한 번만 불을 훅 가게 하신 다음에 네. 거기 파슬리 가루 해놓은 거 있죠? 그렇죠. 네. 네. 저 파슬리 가루 주시겠어요? 이 파슬리 가루요 네. 정말 비타민C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좀 오 향이 강해서 안 먹죠. 네. 근데 이렇게 볶음밥에서 불을 한번 싹 가열해서 가주면 네. 향이 훨씬 가셔져요. 더 이뻐져서 그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색감이 그죠? 네. 좀 새파래져서 네. 자. 요렇게 해서 다 완성이에요. 완성인가요? 네, 요렇게 해서 다 완성이에요. 네네네. 잘 놓는 거 받침이 하나. 자, 저는 사실 그 아스파라거스라는 이름에서 네. 아, 좀 너무 어려운 요리가 아닐까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좀 네. 보는 색감도 이렇게 좀 담아주시면 네. 아이들이 아스파라거스가 그냥 좀 이거 뭐야 하다가도 이렇게 볶아주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여주면 좋죠. 오, 아주 진짜 그 풍미 가득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볶음밥 네. 한 그릇에도 단백질 충분히 넣고요. 네. 비타민C 넉넉히 넣어서 네. 이렇게 가면 애들 여름철 건강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네. 특히 수험생들 요즘 힘들어 하잖아요. 네, 네. 이럴 때 이렇게 단백질 많은 걸로 좀 이렇게 영양 채워주자고요. 그렇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좀 닦아내고요. 파슬리 가루 여기다가 네, 위에다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뿌려주자고요. 네, 오 맛있겠어요. 자, 보기만 해도 청량감이 좀 돌죠. 네네네네. 자, 이렇게. 네. 자, 어떻습니까? 야, 네. 진짜 입맛 돋궈질 것 같아요. 모처럼 별미로.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아스파라거스 볶음밥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또 두 번째 요리죠? 네. 칠리새우. 요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본론으로 오늘 좀 아이들 맛있게 먹이게 네.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볶고
옆에 요리로 칠리 데워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새우 이렇게 좀 준비돼 있죠? 네. 자, 요 표고버섯 하나를 그냥 생표고예요. 네. 요거를 형빈 씨가 좀 이렇게 다져주세요. 네. 저는 요거를 가지고 지금 토마토를 곱게 다져주세요. 네. 자, 토마토를 여기다 넣고 저는 마찬가지로 조금 뚜걱뚜걱 이렇게 썰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요. 그죠, 큼직큼직 썰죠. 네. 이렇게 두시고요. 요거 마늘종이에요. 네네네. 요 마늘종을 그냥 요거를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요. 네. 그대로 새파랗게 네. 좀 다져줄 거예요. 요 마늘종을 한 2mm나 3mm 정도로 네. 이렇게 좀 큼직하게. 큼직큼직. 이렇게. 네. 이렇게 썰어주죠. 저는 표고버섯을 다져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늘 향이 아주 새파랗게. 네. 보는 식감을 좀 아주 자극하게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져두시고요. 네. 저는 이제 새우 양념을 할 텐데 네. 볼 하나 좀 큼직한 거 주시겠어요? 자, 볼이 네. 자, 여기다가 네. 새우를 요거 보리 새우예요. 그런데 네. 분홍 새우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칵테일 새우 해도 되나요? 그럼요, 상관없죠. 네네네. 어떤 것도 상관없는데 익힌 것 말고 네. 생걸로만 하시면 되죠. 네. 자, 여기다가요. 요거는 청주예요. 청주. 네. 이렇게 좀 청주 좀 넣으시고요. 네. 오일도 조금 넣으세요. 네. 여기다가 계란 흰자. 아, 계란 흰자요? 네, 계란 흰자를 여기다 좀 넣으세요. 흰자만 넣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전분을 넣으시는데 네. 소금 후추간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 그 흰자를 넣으면 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흰자를 넣으면은요. 네. 이 흰자가 녹말하고 이렇게 코팅이 돼서 네. 이제 저 이 새우가 익었을 때 네. 빨갛게 색감도 주면서 네. 새우 육즙이 흘러나는 거를 좀 방해해서 네. 새우의 부드러운 맛을 아. 자칫 기름에 왜 빳빳해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부드럽게 이렇게 맛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쳐 주세요. 네.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쳐 주세요. 치댄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대는 게 아니라 네. 이 흰자에 좀 끈기가 일어 나도록 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우에 코팅이 되도록 네. 이렇게 한 30초 정도 네. 이렇게 해주세요. 끈적끈적하게 코팅이 그렇죠, 되도록.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써시는 동안에 네. 저는 여기다가 이제 새우를 절여놨잖아요. 이렇게 녹말에다가 네. 자, 여기다가 마늘을 좀 넉넉히 넣고 우선 향을 좀 이렇게 낼 거예요. 향을 좀 내고요. 네, 요럴 때 마늘도 절대로 진 익이지 말고 칼로 다지시면 네. 훨씬 더 향이 좋죠. 자, 이렇게 한 걸 여기다가 넣고요. 아, 새우를 제일 먼저 볶나요? 네, 마늘을 볶아요. 마늘에다 네. 새우를 볶아요. 네. 양념을 먼저 해서 볶아도 되는데 네. 새우를 이렇게 해서 먼저 볶으세요. 자, 이 마늘에다가 아주 그 맛에 새우를 확 다 익혀내는 거죠. 네. 아니, 겉에 그 계란 흰자가 코팅이 되어 네. 있으면 좀 겉에 코팅처럼 진짜 먼저 좀 익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새우에서 해산 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팬에 네. 이렇게 바짝하게 이렇게 익어가는 거죠. 아. 네. 그러네요. 진짜 물이 안 생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네. 새우가 옷도 입어서 좀 이렇게 등치도 커지면서 네. 물이 안 나와서 맛있는 그 새우 맛을 그냥 버리지 않을 수 있죠. 네. 자. 자, 새우가 뭐 아주 네.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빨갛게 지금 네. 색깔이 슬슬 올라오고 있죠. 자, 새우가 요거를 네. 너무 센 불에 하시면요. 네. 새우가 아그러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좀 딱딱해지니까 네. 중간 불 중에서 조금 센 불. 아, 그럼 마늘은 센 불에 볶아주고 그렇죠. 다시 중간 불로 줄여주고. 네. 네. 맞아요. 네. 자, 요거 접시 하나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새우를 80% 정도만 익히세요. 너무 다 익히지 말고. 그렇죠. 너무 다 익히지 말고. 네. 80% 정도만 익히세요. 네. 자, 요렇게 하신 자, 다음에 이 정도 익힌 다음에 네. 여기다가 식용유를 조금 더 넣으세요. 네. 넣으시고요. 저 양념 좀 주세요. 두반장이랑 있는 양념. 이번에는 요건데요. 네. 네. 자, 여기다가 조금 들고 계시면 두반장. 두반장. 여기다 넣으시고요. 네. 자, 마늘을 다시 조금 넣어요. 네. 사실 칠리새우가 중국 요리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애들은 정말 이 케첩 많이 넣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케첩이 사실은 방부제도 많고 달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여기다 이렇게 조금 두반장 넣어서 두반장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아까 다져놓은 표고버섯 자,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표고버섯 넣으시고요. 네. 여기다가 토마토 네. 같이 넣죠. 아, 토마토와 칠리새우에 사실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게 네? 두반장만 넣으면 좀 맵고 답답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프레시 토마토가 들어가면 네. 약간 좀 이렇게 수분을 주면서 훨씬 맛있게 갈 수 있어요. 네네. 네. 아, 토마토 그 케첩을 대신해서 네. 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케첩을 넣어도 되지만 네. 그거보다 사실은 조금 케첩은 집에서 만들면 좋지만 네.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토마토를 넣어서 입안에서 개운하게 이렇게 가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토마토가 익을 때까지 네. 조금 볶을게요. 자, 이렇게 볶아내고요. 네. 어. 두반장의 매콤한 맛이 네, 좋죠? 네, 네, 네. 매콤하고 네. 좀 뭐랄까 알싸한 향이 그렇죠, 오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다 그 마늘종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마늘종 들어갑니다. 네. 아까 다져놓은 거 네. 넣으시고요. 자, 여기다 아까 저 육수거리 만들어놓은 거 있죠? 네. 네. 자, 여기에 네. 이제 요 소스. 그렇죠. 육수죠, 육수. 요거 지금 다시마 육수예요. 네. 요거 좀 넣으시고요. 요렇게 좀 넣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오늘의 비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이거를 오븐에다가 구워서 네. 다시마를 분쇄기에다 이렇게 갈아놨어요. 아. 요거를 조금 여기다가 넣으시면요. 훨씬 좋은 요도도 드실 수 있고요. 네. 그냥 하시는 것보다 다른 어떤 조미료 안 넣어도 네. 맛있게 맛을 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렌지에 좀 돌려서 그렇죠. 구워내.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설탕 살짝 넣으세요. 네. 이렇게 좀 넣으시고요. 넣고요. 네, 요거 식초예요. 식초 넣고요.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요거 후추죠. 후추. 네. 두반장이 들어가서 네. 저는 사실 좀 소금을 안 넣고 싶어요. 네. 근데 소금 간은 나중에 다 드셔보시고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자, 여기 이제 잠깐만 끓으면 네. 이제 여기다가 그 새우 넣으면 돼요. 아, 자, 한번 끓인 후에 다 익히지 않았죠, 아까? 다 안 익혔어요. 한 70% 정도 그럼요. 익힌 네. 새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토마토 이렇게 해서 살짝, 토마토를 이렇게 살짝 으깨주세요. 아, 이제 으깨나요? 네, 이렇게 사면 네. 훨씬 국물이 시원해요. 더 매운 게 좋으시면 네. 여기에서 이제 매운 고춧가루 좀 넣으시면 돼요. 아, 고운 고춧가루. 네네. 네. 자,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죠. 네. 네. 졸여지고 나면 이제 새우가 들어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야,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일단 아스파라거스 볶음밥에 네. 칠리 새우라는 네. 게 참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리 새우 네. 한 그릇에 볶음밥을 익가심하면 네. 아주 그냥 열량도 충분하고 다섯 가지 영양소가 오늘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모처럼 네. 아이들이 좀 별미 먹는 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정하면 참 좋을 네.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잖아요. 네. 거기다 새우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네. 자, 이제 새우를. 뜨겁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새우를 아까 제가 80%만 익히세요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건 바로 이렇게 지금 한 번 더 끓여줘야 하니까. 안에서 또 익히니까.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끓여갈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알던 칠리새우랑은 어떤 점이 다르죠. 좀 다른 거예요? 조금 지금 그렇죠? 다르거든요. 보통 칠리새우 할 때는 두반장에다가 케찹 넣고 네. 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전 네. 오늘 케찹을 뺐어요. 케찹을 대신 프레시 토마토를 넣어서 네. 훨씬 더 개운한 맛을 좀 준 거죠. 아, 저는 이거 진짜 참 궁금합니다. 케찹이 사실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네. 빼고 싶은데 케찹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못 빼거든요. 그렇죠. 네. 대신 오늘 식초를 조금 넣어서 네. 케찹의 그 새콤한 맛을 좀 살렸죠.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네. 새우가 다 익기 시작했죠? 네. 그럼 여기다 파 있죠? 파. 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파를 많이 쓰는 건 네. 사실 파는 굉장히 면역력을 키워주는 식품이에요. 네. 그런데다 이렇게 지방을 오늘 좀 아무래도 기름에다 볶고 이러니까 네. 파를 많이 넣어주면요. 파는 우리 몸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밀어내죠. 아. 네. 그래서 여기다 좀 이렇게 주시면 아주 맛있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레시피가 네. 맛도 맛있지만 정말 철저히 그 더위를 이기는 네, 레시피에 네. 좀 맞춰져 있어요. 여기 물렁말 좀 주시겠어요? 네. 네. 자, 여기다가 거의 국물이 없긴 하지만 네. 새우라는 거는 또 이제 자꾸 놔두면 접시에다 두면요. 네. 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전분을 조금 해서 넣어서 약간 걸쭉하게 그래서 칠리 새우는 사실 좀 걸쭉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됐나요? 네, 이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완성 접시에 담아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오, 상큼해. 예쁘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종을 좀 넣어서 네. 파랗게 아주 여름엔 더우니까 네. 식탁에서도 아주 청량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넣죠. 아니 그리고 이 야채랑 네. 채소들을 다 다져서 넣어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스 먹듯이 야채도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네? 굳이 볶음밥이 아니더라도 요거 한 날은 네? 그냥 밥 한 그릇 놔서 드시면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릇파릇하게 들어있는 마늘종이 네? 먹는 재미를 주고요. 네? 여기 전부 다 표고버섯을 아주 잔뜩 다져서 넣기 때문에 네? 요거 하나 건지까지 다 버릴 거 없이 먹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이 아이들이 사실 채소 잘 안 먹잖아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요 칠리새우 네. 해주시면 네. 채소도 섭취하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진짜 네. 별미고요. 그 아이들한테는 진짜 별미고요. 또 저 같은 이제 남자인데 좀 요리를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는 제일 네. 걱정이 제 아이들도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인데 네. 싱글족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늘 가볍게 먹게 되는데 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루쯤은 이렇게 칠리새우 간단하니까 해서 아스파라거스 볶음밥 해서 네. 아주 기분 전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그냥 편하게 드시지 말고 네. 이렇게 좀 예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좀 한번 해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 저 여자친구에게 딱 내놓으면 아유.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당장 시집 온다고. 네. 네. 자 오늘 네. 색깔의 조화 그리고 영양의 조화도 너무 참 잘 어울리는 네. 그렇죠. 두 가지 네. 요리입니다. 칠리새우 아스파라거스 볶음밥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아스파라거스 볶음밥과 칠리새우를 다시 살펴볼까요? 아스파라거스 볶음밥은 우선 아스파라거스는 질긴 껍질을 다듬고 딱딱한 부분을 잘라 송송 썹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뒤 아스파라거스, 버터, 다진 양송이버섯, 게살을 함께 볶아주세요. 여기에 밥을 넣어 고루 볶다가 소금, 후춧가루, 간장을 넣어 간을 합니다. 그런 다음 다진 파를 넣어 볶다가 파슬리 가루를 넣어 향을 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은 뒤 파슬리 가루를 고명으로 한 번 더 뿌리면 아스파라거스 볶음밥 완성! 칠리새우는 먼저 토마토는 큼직하게 썰고 표고버섯은 잘게 다집니다. 마늘종은 잘게 썰어주세요. 보리새우는 청주, 달걀 흰자, 전분가루에 고루 버무립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뒤 새우를 넣어 80% 정도 익혀주세요. 기름을 두른 팬에 두반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볶다가 다진 표고버섯, 토마토, 마늘종을 넣어 볶습니다. 여기에 다시마 국물, 다시마 가루, 설탕, 식초, 후춧가루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진 파, 미리 볶아낸 새우를 넣어 익힌 뒤 물 전분으로 농도를 맞춰 그릇에 담으면 칠리 새우 완성! 오늘의 요리, 아스파라거스 볶음밥과 칠리 새우로 입맛 돋우는 식탁을 꼭 한번 차려보세요. 네, 아 선생님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쁜데요. 네. 네. 기분이 좋아지죠. 네네네. 네. 자,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는데 네? 칠리새우부터 한번 드시고요. 네? 볶음밥 드셔보세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자, 자 이렇게인데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게 다진 야채들. 네. 칠리새우가 이렇게 깔끔한 요리인가요? 아니 이제 개운하게 여름에 좀 드셨어요. 아 진짜 개운하고요. 네, 네. 야, 아니 이게 사실은 토마토 케첩이 안 들어가서 되게 걱정했는데 그럼요. 오히려 토마토 케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고 깔끔한 맛. 상큼하고 새콤함이 좀 살아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이제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열량을 확 낮춰둔 거라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더 좋은 네. 거죠. 저 지금 보이시죠? 저 요 채소 썰어 놓은 요 소스를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먹게 됩니다. 네. 네, 요게 또 맛있어서. 네. 네. 자, 이제 볶음밥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이 아스파라거스 향이 또 어떻게 살아있을지 맛을 보겠습니다. 네. 우와. 아이, 잘 잡으셔서. 네. 아니요. 이거는, 오!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담백하고. 네. 네. 아니,
이걸 왜 버터로 볶고 쓰는지 알겠네요. 네, 맞아요. 아스파라거스 네. 약간 쌉싸름하다고 느낄 수도 네, 있는 그 네, 향을 맞아요. 네. 버터가 좀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풍미가 좀 살아나고요. 네, 네. 게살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도 많아지고요. 네. 아스파라거스 같은 낯선 채소들을 아이들이 안 먹지만 이렇게 좀 섞어주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연습이 되니까 네. 좀 이렇게 먹였으면 좋겠어요. 비타민C가 아주 많거든요. 아주 뭐 네. 근데 입안 가득 뭐 영양을 떠나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도 이렇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재밌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요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는 맛있는 요리, 또 이렇게 더위를 이기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매콤 짭조름한 양념에 맛깔나게 구운 소고기를 채소쌈에 곁들여 먹는 소고기 구이와 새콤한 토마토와 고소한 달걀의 부드러운 만남. 자꾸만 손이 가는 토마토 달걀 볶음. 기대 많이 해주세요.